네, 반갑습니다.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EEE 802 표준에 대한 오버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02 표준이 1번부터 25번까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표준을 일단 그 개요 형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표준들은 몇 가지 추려서 그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그 강의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2.80.2점으로 나가는 이 IEEE 802 표준은 크게 보면 IEEE 802 스탠다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다른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IEEE 802 LAN MAN,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두 개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IEEE는 미국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를 지칭하는 거고, 그 협회에서 워킹그룹들이 만들어져서 표준을 하는데, 802가 랜과 맨과 관련된 표준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 통신망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802위원회에서 개발한 랜 또는 맨의 접속 방법과 프로토콜 표준을 제공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이트는 IEEE.org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표준 종류를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버뷰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이제 다른 강의로 일단 넘기도록 하고, 오버뷰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워킹그룹이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1번부터 25번까지가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릴게요. 1번부터 25번까지가 있고, 대부분 워킹그룹들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만 한 절반 정도는 현재 비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제정이 대상 의미가 없거나 또는 완료되었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그 워킹그룹 자체가 현재 이제 펜딩된 상태로 있는 워킹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펜딩된 거 먼저 확인하자면, 지금 화면은 약간 엷은 회색인데요.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2번, 14번, 여기까지네요, 그죠? 요 정도가 지금 2번부터 4, 5, 6, 7, 8, 9, 10, 12, 14번이 현재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워킹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요 부분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일단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워킹그룹 중에서도 몇 개를 추려보자 이거죠. 제가 추려봤을 때 우리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사 시험에 집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표준들이라고 하면 11번, 그 다음에 15번, 22번 정도로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밑에 있는 23, 4,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용이거나 현재 이제 미승인된 그런 워킹그룹들이고, 1번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번은 상위 계층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랜의 망 구조, 망간 접속, 망 관리 등에 대한 약간 거시적인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3번은 연결된 이더넷에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의 매체 접근 제어를 정의하는 그런 표준 워킹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랜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기술하는 LLC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4번은 토큰 버스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킹 구조를 말합니다. 그다음 5번은 토큰링 근거리망 기술을 정의하고 있고, 6번은 맨에 대한 표준, 현재는 ANSI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다음 7번은 랜을 담당하는 802 하위 표준이고 현재 휴면 상태고요. 물론 뭐 이것들도 다 휴면 상태지만, 8번은 광섬유 미디어를 위한 랜 표준이고 광섬유 미디어 쪽입니다.
9번은 음성 데이터, 음성과 데이터 통합형 랜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음성을 랜에 흐릴 때그 음성을 데이터와 어떻게 통합해서 할 거냐는 그 표준이고, 10번은 랜맨 보안 기능에 대한 표준인데, 현재로는 이 10번이 이제 펜딩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802.11.i로 이런 랜 후선에 대한 보안은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 보안은 802.11.i로 보냈다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또 별도로 시험에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 802.11 WLAN에 대한 표준입니다. 무선 랜은 무선 기술이죠. 무선 랜에 대한 기술 표준이고, ABGN ACAD가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스펙 그룹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A, B, D, E, F, G, H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요 정도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보안 부분은 무선 랜 보안은 뭐 아시다시피 WPA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802.11.i, WPA2, 그 다음에 802.1x로 분류되는 그런 보안 기술들이 WLAN 기술 보안으로 쓰인다는 점. 그 다음에 12는 UTP 선로에 작동하도록 하는 이더넷 표준이고, 13은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는 케이블 모뎀에 대한 표준입니다. 15는 WPAN에 대한 기술 표준입니다. 블루투스나 지그비 같은 WPAN 기술들이고, 16번은 WiMAX로 불리는 브로드밴드 와이어레스 액세스, WiMAX로 요즘 상품화돼서 불립니다. 무선 브로드밴드 표준을 말하고, 17번은 그 RPR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전파 조정 기술 공고 그룹. 여기는 이제 TAG라는 게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그룹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TAG 달린 것들은 다 뭔가를 공고하거나 컨설팅하는 그룹의 표준을 말합니다. 19번은 무선 공정 기술 공고 그룹입니다. WC 태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모바일 광역 무선 액세스 표준입니다. 현재는 계속 표준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은 네트워크 간 핸드오버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기술이 CR 기술입니다. CR 기술이고, 그 다음에 무선 국소 지역 네트워크라고 해서 WLAN으로 표기되는 그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CR이 이제 인지 무선이죠. 인지 무선. 예, 인지 무선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이 이제 브로드밴드 ISDN 표준으로 실험용이고, 24번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술 자문단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고, 25번은 아직 이제 미승인된 옴니 레인지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쓰기로 돼 있는데, 아직은 현재로는 미승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번부터 25번까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802.11이나 15나 22 정도를 집중적으로 좀더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생각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19번 같은 경우. 19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무선 공정 기술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무선 랜이라는 것은 주로 무선 랜이라는 게 2.4GHz의 그 공용망을 씁니다. 근데 이제 공용망을 쓰다 보니까 이 기기들끼리의 그 네트워크가 오용되거나 혼용 시에 오염되거나 간섭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존에 대한 표준도 필요하다. 그래서 802.19를 이제 별도로 그 워킹그룹에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조금 다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